안녕하세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자, 11회에서 웬버징은 위쪽 정치적 뒷배경인 말대로 킬러를 불러 왕싱을 그냥 아주 깔끔하게 제거했습니다. 하지만 10회에서 나왔듯이 웬버징은 결국에 공안에 잡히게 됩니다. 이건 또 웬일일까요? 네, 그 배후엔 류한과 쩌우 융캉이 있었습니다. 류한은 사실 전에 웬버징이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사실을 듣고는 그냥 너무도 복수를 하고 싶었답니다. 하지만 그때 웬버징이 뒤에는 빵빵한 정치적 뒷배경이 있었고 류한은 없었을 때였죠. 君子报仇十年不晚이라고 류한은 그냥 칼을 갈며 시기를 노렸던 겁니다. 네, 그리고 나선 그 뒤에 쩌우 융캉을 얻고 나서 그제야 손을 쓴 거였죠. 웬버징의 정치적 뒷배경은 그냥 면영성에서 좀 하는 사람인데 그럼 쩌우 융캉은 어땠을까요? 얘는 전국구가 아니겠습니까? 쩌우 융캉을 누를 수 있는 사람은 그 시절엔 딱 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중국 국가주석인 후진토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一人之下万人之上이었죠. 한 사람 이하이고 중국 14억 인구의 위였죠. 쩌우 융캉의 지시가 떨어지자 웬버징은 그냥 맥없이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분은 묻습니다. 만약에 왕싱을 죽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혹시 조스를 총살할 때 기억하십니까? 꼬투리를 잡을 아무 죄도 없자 그냥 여자 8명이나 같이 잤다는 류망죄를 뒤집어 총살했잖아요. 네, 아마 쩌우 융캉의 지시가 있는 이상 웬버징이 그냥 코로 숨만 쉬며 살았어도 총살 맞았을 겁니다. 결국 2005년 웬버징, 웬버치, 웬버슨 이 세 명은 사형을 받고 웬버후는 사형 집행유예 2년을 판결받습니다. 네, 이 시기에 또 다른 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조지앙고라는 이 아주 그냥 치를 떨 정도의 잔인한 악마가 있었습니다. 이 조지앙고도 2004년에 잡혔고 2005년에 판결받았습니다. 얘는 또 어떤 죄를 지었냐면 이 살아있는 여자의 그쪽으로 손을 넣어서 장기를 뺐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그 장기로 그 여자의 목을 조여서 죽였대요. 이건 또 뭐죠? 이거 완전히 사이코패스의 상또라이 아닌가요? 얘? 이 사건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라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 잔인한 방법으로 어린 여성 한 명을 죽이고 한 명을 중상을 입힌 악마 중의 악마였습니다. 얘는 경찰서에서 모든 죄를 인정하고는 또 법원에 가서 모든 걸 뒤집어 엎습니다. 경찰서에서 죄를 승인한 건 걔네가 고문을 진행해서 어쩔 수 없이 자백했다는 거죠. 결국 얘는 직접적인 증거 부족으로 사형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답니다. 여기에 비교해보면 웬버징이 어느 만큼 그냥 급급히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형을 받았는지 알 수 있죠. 네, 여기서 더 비극적인 일이 하나 있습니다. 조만은 마지막까지 남편 웬버징을 어떻게든 살려보겠다고 500억 위엔을 나라에 바치겠다고 했답니다. 헐, 500억 위엔은 한화로 8조 3천억 원이나 되는 돈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류한이 잡혔을 때의 7조보다도 엄청 더 많은 재산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건 2005년이죠. 류한이 잡혔을 때의 7조는 2015년이죠. 10년이란 시간 전의 일입니다. 이렇게 보면 류한은 재산에서는 그냥 웬버징이 상대가 못 되었습니다.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아니, 2005년에 어떻게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을 수 있지? 네, 여기에는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안목이 특별하던 웬버징은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 그 유전의 주식을 40%나 사들였다고 합니다. 그 주식 가격만 495억 위엔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전문가들이 그 유전에 있는 석유 매장량과 그 가치를 환산해보니 웬버징이 가지고 있는 40%는 2520억 위엔이나 되었답니다. 그때의 중국 후룬 부호방이 탑10을 그냥 모두 합해봤자 947억 위엔밖에 안 되는데 말이죠. 2520억 위엔을 한화로 계산하면 약 42조 원 좌우 됩니다. 천문학적인 숫자였죠. 그럼 그 2520억짜리 주식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판결문에는 조마가 자원적으로 이 국고에다가 바쳤다고 하는데 이게 말입니까? 방구입니까? 아니, 우리 백성을 아주 뭐 진짜 바보로 보는 거 아닌가요, 이거? 아직도 중국 부호들이 마음속엔 이 웬버징의 탁월한 사업 수단과 그 천문학적인 재산에 대해 탄식하게 된답니다.
네, 이 흰색 복장을 한 사진은 2006년에 마지막 재판을 받고는 처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랍니다. 마지막 길로 가는 죄수치고는 그 모습이 그나마 깔끔한데 그래도 참 씁쓸하죠. 죽은 웬보징도 불쌍했지만 그가 남긴 모든 것을 그냥 감당해야 하는 조마도 엄청 힘든 나날들을 보냈답니다. 맨날 돈 안 주면 그냥 죽여버리겠다는 협박들이 들어왔고 자동차 추격전도 많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생략하겠습니다. 그 모든 걸 이겨낸 조마는 아시아 최고 여성 부자로 됐답니다. 북경이 리자청이라고 불렸고 상업천재인 웬보징은 이렇게 쓸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류하는 그럼 이때 뭘 하고 있었을까요? 류하는 쪼우빈한테 선물 하나를 해야겠죠. 그는 자신이 전에 개발해놓았던 제일 그 짭짤한 황룡전력회사를 쪼우빈한테 5억 위엔에 팔아넘깁니다. 네, 이어 쪼우빈은 그걸 금방 다른 회사에 27억 위엔에 팔아넘기죠. 그리고는 그 중에서 22억 위엔을 그냥 가로채는 겁니다. 이어 류하는 뿔도 당김에 빼라고 이 기분 좋을 때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그때 운남성에는 납과 아연이 매우 풍부한 광산이 하나 있었는데 이 광산의 가치도 어마어마했답니다. 납과 아연이 1500만 톤이나 매장되어서 아시아에서 제일 많고 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광산이랍니다. 쪼우빈은 술을 마시며 그래? 네 이 모태주를 10잔 연속 건배하면 그 광산은 네 거다! 네, 그 시기엔 이렇게도 부패하고 유치했었죠. 류하는 이 일로 또 쪼우빈한테 10억 위엔을 챙겨주고 또 그 운남성이 성장을 5억 위엔을 찔러줬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는 결국 그 광산을 1억 5천만 위엔이라는 이런 헐값에 사들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냐고요? 1000억 위엔을 넘는답니다. 자, 기가 막히죠. 한화로 16조 5770억 정도 되는데 뭐 개발하는 비용은 또 따로 떼야겠죠? 그래도 어마어마합니다. 그걸 딱 따내고는 지금 기분 좋게 한잔하고 있는데 고향인 사천성에서 또 부릅니다. 류한한테 투자가 필요하다고요. 사실은 이러했습니다. 그때 사천성에도 이 납과 아연이 함유된 광산이 발견되었답니다. 그 매장량도 적지 않았는데 처음에는 그 광산이 속해져 있던 농촌에서 그냥 돈도 없고 먹고 살기 힘드니 이런 정책을 내놓았답니다. 누구든 이곳으로 와서 광산을 개발해라. 그리고 나오는 납과 아연은 60%를 농촌 정부에다가 바치고 나머지 40%를 너네 먹어라. 세금은 우리 정부에서 떠안겠다. 이거였죠. 이렇게 나오자 그냥 갑자기 만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냥 우르르 모여서 그냥 마구잡이로 채굴 했답니다. 그리고는 그 농촌도 부쩍부쩍 거리고 경제도 좋았죠. 그 수익도 점점 더 좋아져서 광석을 팔지 말고 우리 절로 납과 아연을 재련하자 라고까지 했답니다. 그렇게 달달하게 수입을 올리고 있을 때 갑자기 큰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광산이 붕괴되어 8명의 광부가 깔려 죽는 비극적인 사건이죠. 네, 이 사건으로 인해 판이 완전 뒤바뀝니다. 전에처럼 아무 사람이나 와서 채굴해야 된다던 데로부터 이제는 실력 있는 한 그룹에만 밀어주는 거죠. 그리고는 그 그룹 보고 안전과 효율을 보장하라 이겁니다. 그쪽 정부에서 알아보니 제일 적합한 사람은 바로 류한이 한룽 그룹이었습니다. 야, 이 잘 되는 사람들은 어디 다니며 그냥 기회를 찾는 게 아니고 그 기회가 그냥 손수 돈다발을 들고 찾아오네요. 그냥 류한은 그쪽에 1억 위엔을 주고 맡았는데 그것도 한 번에 몽땅 지불한 게 아니었답니다. 그냥 조금씩 조금씩 지불했고 몇 년 동안 채굴하여 그냥 단물을 다 빨아먹고는 또 다른 사람한테 비싸게 팔아먹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류한이 또 얼마를 벌었다는 수치는 안 나오지만 정부에 세금만 바친 것만 몇십억 위엔이나 됐답니다. 류한이 이렇게 또 어쩔 수 없이 그냥 들어오는 돈을 그냥 막 쓸어 담고 있는데 동생 류웨이라는 이 골칫덩어리 쪽에서 또 사고를 칩니다. 류웨이 아는 지인이 바로 이 사진에 나온 호텔을 운영했는데 한 흑사회 조직에서 그냥 맨날 와서 보호비를 받아 갔답니다. 그리고는 너무도 힘들어서 류웨이를 찾아와 하소연한 거죠. 류웨이가 알아보니 그건 바로 천푸웨이 패거리였습니다. 혹시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 까먹을 수 있는데 천푸웨이는 이 회에서 나왔습니다. 류웨이가 제일 처음으로 류한이 도움을 받아서 이 파친코 게임장을 오픈했을 때 천푸웨이는 조직원 10여 명을 데리고 와서 그냥 류웨이를 작살냈었죠.
그때부터 류에는 이를 악물고 그냥 때를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천푸의 재해를 족쳐야겠다고요. 근데 이번에 이런 일까지 있게 되자 류에는 슬슬 때가 되었음을 느꼈답니다. 네, 이렇게 7, 8년이란 시간 동안 실력을 키우면서 그냥 이때만을 기다리던 류에는 과연 어떻게 천푸에한테 복수하게 될까요? 13회에서 계속하겠습니다. 자, 이제!